합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다. 김덕수 골키퍼, 이승현, 김상균, 오성진, 정우민,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이 선발 출전합니다. 윤균상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동혁, 민운기, 이현성, 조예찬, 김동윤, 윤대원, 부성혁, 이현경, 김은옥이 선발 출전합니다. 앞서 울산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분위기, 특히 득점 관련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이 계속해서 새로운 베스트 11을 꺼내 들어보고 있거든요. 경기들에서는 경기 내용에 있어서 상대팀을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통해서 득실 관리, 더 나아가서 분위기를 더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민트 색상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이 가져옵니다. 울산의 공격. 한 차례 왼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오성진 그대로 치고 나가봅니다. 오른발 크로스까지 골키퍼 펀칭. 일단 박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울산. 시도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원터치로 내줬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오성진 바로 내줬어요. 크로스까지 박스 반대편에서 정상규입니다. 스코어 띠용 자신들의 홈에서 좋은 분위기 다시 한 번이요. 윤대원 우측 터치라인 부근으로 그리고 끊어냈죠. 바로 시흥의 공격입니다. 이창훈 공 잡았고요. 뛰어 들어가는 오성진. 오성진입니다. 스코어 2-0. 너무나 이른 시간 벌써 두 골째 정립하는 시흥시민. 오성진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득점력. 민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툭 퍼차 올려줬고요.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이현경 살짝 멈칫, 그리고 오른발 수비에 걸렸고요. 다시 세컨볼도 수비에 걸렸습니다. 보시면 김재현이 공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영경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루 패스 들어갔어요. 김은호 골키퍼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김덕수 슈퍼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지금도 로빙이 들어갔어요. 이영경 건네봤고요.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왼발로 다시 한번 김덕수입니다. 짧은 시간 두 번 울산을 울리는 김덕수 골키퍼.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로 빠지는 공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상균의 슈팅. 지금도 로빙 패스 김은옥 이어봤습니다. 돌파 시도 이후에 크로스까지 김덕수 골키퍼 손에 착 붙었습니다. 그런데 공 빼앗아냈어요. 조예찬이죠. 왼발 슈팅! 크로스 방향차! 조예찬입니다. 좋습니다. 민운기. 낮은 크로스 연결됐고요. 이것도 연결이 됐고요.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언한 조예찬. 두 명의 1대1 싸움. 휘슬은 불렸습니다. 조예찬! 페널티킥 성공! 조예찬입니다. 스코어 2-1.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자신이 마무리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방향을 굉장히 잘 읽었었고 사전 오른쪽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종료가 됐고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2-1로 3개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13분경 정상규의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를 통한 선제골, 그리고 18분 오성진의 좋은 침투, 추가골까지 나왔었지만 전반전 종료 1분 전에 오늘 경기 빠르게 동점골 노려봐야겠죠?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시흥, 왼쪽에 울산입니다.
라인 따라 밀어줬고요.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가 뒤쪽으로 나가는 과정 터뜨린 왼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쪽에서 호! 헤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민운기. 고요. 반대 전환 시도해봤지만 오 압박 통했습니다. 정상규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이승현 컵백 시도 낮게 이어받았습니다. 정상규 다시 한번 크로스 뒤로 빠졌고요. 스코어 3-1 다시 한번 점수 차를 벌립니다. 심심한 축구단. 또다시 울산시민축구단 추격골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깔끔한 마무리 구종욱. 시즌 4호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2. 네, 선수들이 크로스를 통해서 이영경 선수의 머리 쪽을 겨냥해보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상규 드리블 시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연결해 줬습니다. 왼발 마무리! 허! 선방이 나옵니다. 노상민입니다. 우측으로 김은옥 돌파 시도 센터 쪽으로 찢어보는데요. 그리고 놀려 줬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철호의 동점골. 4분이 주어집니다. 울산의 공격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구종욱이에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왼발 마무리 구종욱 해트트릭. 이곳에 히어로입니다. 스코어 3-4. 믿을 수 없습니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됐어요. 강신양 왼발 골포스트 강타. 너무나 아쉬운 기회에 다시 한번 무산되는 시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올라갑니다. 반대쪽에서 머리에 닿고요. 오른발 시대! 골키퍼 선방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를 지켜내는 이선일.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반대쪽이에요.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스코어 3-4로 울산시민축구단이 6경기 만에 리그 승리를 따냅니다. 동시에 시흥시민축구단